네, 이번에는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반도체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반도체주 수익률이 좀 괜찮았죠? 네, 반도체주가 시장을 아웃퍼폼하면서 상당히 수익률이 괜찮았는데요. 네. 반도체는 이제 그 바닥, 지금 여전히 바닥인 맞습니다. 바닥인 건 맞고. 근데 일단은 주가는 항상 선반영된다.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반영되는데 내년에 업황이 돌아올 것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제일 중요한 건 메모리 가격이랑 재고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인데요. 메모리 가격은 빠르면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에는 가격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재고 역시도 2분기부터는 재고가 점진적으로 다 소모가 되면서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일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은 최근 한 달 동안 홍콩 다음으로 국내 지수 상당히 강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 12%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한 달간 약 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반도체 업체의 상위 시가총액 1등부터 15등까지 최상위 주들만 수익률만 봐도 13.8%로 지수를 월등히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네. SNS텍이라든지 뭐 HPSP 이런 장비 관련된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은 수익률이 25%가 넘어서는 등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줘서 한 달에 30%가 넘게 올랐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약간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항상 상승 뒤에는 조정이 있듯이 반도체도 지금 최근에 뭐 어제부터는 조금 차익 물량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세는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세 자체는 살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여전히 올해보다 내년에 더 적자 폭이 클 거라는 예상이 나옴에 따라 특히 메모리와 낸드에서 이제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려면 내년 하반기에나 좀 나올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하이닉스만 지금 반도체 관련된 업종 중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하이닉스만 마이너스였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황도 좀 짚어볼까요? 네, 가장 핵심은 재고가 언제 줄 거냐인데 네. 올해 말에 재고로서는 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재고가 좀 축소돼서 역대급 지금 주문 축소랑 역대급 재고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가 역대급으로 줄었죠. 근데 하지만 삼성전자만 제외하고 삼성전자만 인위적 감산이 없다고 했고요. 나머지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키옥시아가 모두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모두 30% 이상 감산을 예상을 했고요.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낸드에서 한 50% 넘게 감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역대급으로 공급이 줄어들면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가격은 분명히 내년 상반기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이클이 도는군요. 네, 철저하게 반도체가 이제 그 사이클을 경기 사이클 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이 부족하고 다시 네, 수요가 부족하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도는 양상인데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최근에 10월 말에 그 삼성전자 이 소위 말하는 파운드리 이 그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업황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업황을 세 가지로 나눠본다. 과거에 서버가 스마트폰과 PC의 부족한 부분은 계속 벌충을 해줬다면 여전히 서버 부분은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2023년 전체 글로벌 서버 출하량이 일단 연평균 그래도 증가세는 나옵니다. 한 3% 정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 초대형 이제 그 서버 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15주 이상까지 좀 증가할 점만인 거는 부정적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서버형 DDR5 드디어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지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인텔 외에도 AMD도 차세대 서버용 CPU를 발매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버 쪽의 그 수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계속 나올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전방산업 중에 서버, PC, 그다음 휴대폰 쪽에서는 서버가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애플이 인도나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유럽을 제외하고 전 지역, 글로벌 전 지역에서 출하량의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여준다면서 애플과 관련된 팩터들은 굉장히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다음에 글로벌 5G 스마트폰 침투율이 40% 후반에서 55%까지 올라감에 따라 5G 관련된 통신 장비 회사들도 굉장히 좀 수혜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역시 하반기에 그
폴더블폰에 대한 캐펙스도 늘어나고 폴더블폰 관련된 수요가 다시 재촉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폰도 상반기에는 굉장히 부진했지만 내년 상반기와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PC는 출하량이 줄어듭니다. 2.8억대 정도 연간 출하량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의 고객사가 대규모 재고 조정을 강화함에 따라 PC 쪽은 상당히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파 증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DRAM과 NAND. 낸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낸드가 타 그 반도체 회사보다 가격이 20% 이상 굉장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재고 수준이 삼성전자 낸드 기준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3주에서 4주인데 12주로 초과한 수준이지만 워낙 삼성전자 낸드의 가격 경쟁이 있고 삼성전자만 감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 낸드에서 조금만 수요가 회복되도록 굉장히 탄력적으로 수요를 받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D램 쪽은 신규 캐파가 2022년도에 100K를 증설했다면 2023년은 이거의 50%도 안 되는 45K 정도밖에 증설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D램 관련돼서 공급을 줄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45K 중에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30K 이상으로 캐파를 오히려 증설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더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과거 주가는 반도체 업황 대비 평균적으로 6개월을 선행한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바닥은 2024년 4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의 주가 바닥은 2024년이요. 2022년 4분기. 22년 4분기. 이제 내년의 상반기에 좋아질 거고 보면 주가를 미리 선반하는 데서 지금 3분기부터 4분기가 바닥일 네.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네, 4분기를 4분기가 반도체 주가 바닥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 3분기 실적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모두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30% 넘게 감소했고요. 네. 하이닉스는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단의 소부장 업체들은 주목해보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창사 이래 분기 최대 이익률을 기록하면서 46%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단에서도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뭐 그 외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영업이익 85%를 기록하면서 DB하이텍도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매출과 이익단에서 모두 매출은 25% 정도 상승했고 영업이익단에서 85% 상승하면서 반도체 대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이익이 30% 이상 감소했지만 그 밑에 소재 부품 장비 업체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소재와 부품 장비 업체들은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자, 그러면 관심주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두 종목 준비했는데요. 네. 네, PSK라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인데 먼저 PSK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PSK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화권까지 고객사가 엄청나게 다변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드라이스트립이랑 건식 세정 장비가 소위 말하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 업체입니다. 미국의 그 반도체 관련된 가장 규모가 있는 협회에서 유일하게 이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회사고요. 국내 장비 업체 중에. 그리고 삼성전자 P3 낸드 공장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베베레치라는 장비가 대부분 다 그 미국 탑 장비 회사의 소위 말하는 국산화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이 네. 베베레치 같은 장비 같은 경우는 노광 장비 공정 다음으로 굉장히 장비 시장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장비입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드디어 양산화에 성공을 했고 이제 베베레치 장비 쪽으로도 납품이 들어갈 것으로 램리서치가 기존에 완전 독점하던 시장을 국산화했습니다. 굉장히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회사고 반도체가 고집적화되고 미세화될수록 베베레치 장비의 수요는 물량 자체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드라이스트립 장비는 세계 점유율 42%의 점유율을 여전히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PSK도 바닥권에서 꾸준히 좀 안정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현황입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동반 순매수도 나오고 있고 수급 상황도 좀 양호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베베레치를 국산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 장벽이 높은 기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가격을 보면 오늘 보합권에서 조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8,950원 정도 되고 있는데 고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최근에 좀 한 달 동안의 매수 가격은 한
15,500원 정도 수준이고요. 기간은 예. 한 달 동안 매수가가 17,000원 정도 수준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최근에는 모두 수익 중이긴 한데 그 수익 자체가 큰 폭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뭐 10% 내외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손절선을 좀 길게 잡아서 한 15,500원 정도 선이고요. 매수가는 15,800원에서 한 17,100원까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4% 정도만 조정이 와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가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고 목표가는 1차로 짧게 2만 원을 잡지만 2만 원 돌파하면 그 위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2만 5천 원까지도 좀 길게 보고 좀 대응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가보다는 5% 정도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원, 그다음에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네. 2차 목표는 2만 5천 원 정도 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손절선은 15,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 종목부터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두산 테스라입니다. 4월 달에 두산 가족이 된 회사인데요. 네. 네, 이 회사는 국민연금도 지분을 갖고 있고 하나자산운용도 갖고 있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비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주력이고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패키징, 이 후공정 관련돼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후공정은 대만 업체들이 꽉 잡고 있는데 이 후공정 쪽에서도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국내 이제 종합반도체 업체가 후공정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 후공정 테스트 관련돼서도 굉장히 두산 테스나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테스트 가동률 감소, 그다음에 모바일 쪽에 엑시노트가 처음으로 이제 그 탈락됨에 따라 그 엑시노트의 수혜를 다 퀄컴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엑시노트를 웨이퍼 관련된 부분 테스트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물량이 줄 것이라는 부진이 있어서 두산 테스나도 굉장히 오랜 동안 주가가 부진했지만 두산 테스나는 모바일 쪽의 비중을 줄이고 이 전장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 굉장히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쪽에 들어가는 휴대폰 그러니까 소위 말한 반도체 칩의 개수가 약 1,500개에서 2,0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최근에 뭐 카메라 모듈 사양이 좋아져서 약 50개에서 뭐 60개 정도가 들어갔는데 네. 그거에 비하면 뭐 30배 정도 큰 시장이죠. 그래서 물량 자체가 자율주행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고요. 그다음에 이 두산 테스나의 그 웨이퍼 테스트도 기존의 이미지 센서 위주였다면 컨트롤러라든지 그다음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쪽으로 SoC가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다. 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과 자율주행 비메모리가 급성장하면 할수록 이에 대한 테스트 수요는 계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기존의 인하우스 증설 지향 정책에 따라 테스트는 대거 외주에 맡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네. 테스트가 이 삼성 외주 정책 관련돼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의 외주 정책의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의 강자네요. 두산 테스트 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이 두산 테스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현황이 좀 좋은 상황이고요. 네. 기관은 한 지금 거의 3만 원 정도 수준의 매수가입니다. 지금 기관은 한 10% 정도 수익이 난 정도 수준이고요. 외국인은 굉장히 좀 매수가가 저렴합니다. 지금 25,500원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좀 손절선은 한 최소한 지금 가격에서 워낙 그 좀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손절선 좀 길게 잡아서 한 26,000원 선 그리고 매수가는 한 26,700원에서 31,000원까지는 전 매수가 분할 매수로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좀 4만 원 이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31,000원 아래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관심 종목 두 개 준비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김지훈 대표께 탑픽을 말씀드리면 어떤 게 될까요? 네, 실적 성장 자체는 지금 주가적으로는 부담이 없는 거는 사실 PSK가 조금 더 부담은 없긴 합니다. 네. 최근에 더 그 두산 테스나가 더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매출과 이익의 성장성, 그다음에 후공정 자체의 그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두산 테스나가 좀 더 매출과 이익의 성장폭이 높다. 그래서 두 종목 중에 원픽을 꼽자면 두산 테스나를 꼽겠습니다. 네, 탑픽으로는 두산 테스나를 꼽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해야 될까요? 네,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핵심 반도체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고 네. 재고가 얼마나 줄 거냐인데 그때까지 기다리시려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6개월의 평균적인 격차가 있으니까 하반기에 오히려 주가가 빠르게 좀 반영이 돼서 올라올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전혀 팔 필요가 없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럼 계속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기다릴 걸 갖고 계셔도 되겠네요.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